감사합니다. 1분 10초만 써봐라. 우리 알콩달콩 하채툰 강이 나 자꾸 나 이름이 어려워하고요. 근데 태춘으로 갔다가 태춘으로 가 태춘이 맞죠? 네. 네. 알콩달콩 참 기획사 대표님 또 우리 저 매니저님 또 우리 영상 감독님까지 다 이거 모시고 제가 어렵게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아예 부탁한 게 주민센터 네, 이벤트 한번 해달라고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 우리 또 오늘은 인연이 돼가지고 네, 참 온유하시면서도 수많은 느끼가 그래서 40년 건축을 하면서도 내면에서 팡이 내가 보니까 누가 이제 쿡쿡 찌르는 거야. 너 주변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내면의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건축가 하시다가 이제 에나멜 무대에다가 쥐고리에다가 어떻게 해야 또 무대인으로 저도 뭐 무대인으로 평생을 했지만 서든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네? 뭐 아 그건 그게 이제 중독성이다. 다가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러면서 이게 그래도 고등학생이 점수를 땄나봐. 그거 멘트 하시면 또 꼭 여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변하고 싶어요. 아 너무 그랬습니다. 대박 한번 대박 나시고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다 여기 있는 분이 다 발언자고 강사님이고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죠? 나눔 한번 하시고 나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안 보여.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패스해 보세요. 아 여기 가슴 응 가슴님한테 오늘 하여튼 뭐 좀 뭔가 아니 안 가?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나오는 분들이 네. 성공합니다. 이분 수원에 있어요? 팔대 동네네요. 인계동인가? 네. 아, 팔달구. 저는 저기 팔달구 저기 월드컵 경기장인데. 아 그러세요. 같은 구네. 구마도 쪽. 네네. 네.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서 저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래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아 진짜 레이저 바르십니다. 허리 부러지겠습니다. 왜 그러셔요? 예. 네. 우리 저 박민영 교수님이 아주 제자를 그냥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또 좀 이따 2시에 여기서 노래지도를 해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지도 강사. 네. 몸을 느끼셨는지. 네. 아주 귀한 자리 저도 막 아침에 막 이렇게 밀어놓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꼭 뵙고 싶었어요. 원래 아는 분이었어요? 아니요. 그 호스트를 보고 호스팅한 걸 보고 꼭 가서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아마 가사 예 작곡 작사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노래 코칭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도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안 받으신 거죠? 네.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노래를 하셔서 제가 좀 세게 노래하는 거를 좀 정말 알려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아 저는 이효석 가창학회 네. 예 거기서 교육이사로 강사들을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좀 조금 수줍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음악이 조금 약해서 그랬는지 막 뭐가 필이 막 올뜨돌뜨하는데 지금 감질 났어요. 아, 이제 또 무대가 커지면 또 이제 이 파워도 커지고 발성도 커지시고 하는데 예 아주 노래 참 알콩달콩도 좋고 다가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들어가고 싶어요. 예, 딱 받아왔습니다. 수심장구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촬영이 불편한 분이나 이런 분은 여기 촬영을 저기 고배도 됩니다. 아니면 찍고 나서 어디가 또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편하게 하신 생각. 네. 다 여러분이어서. 그래서 양 오늘 느끼신 거나 뭐. 말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최고 부러운데요. 너무 이렇게. 근데도 제가 좋아하는 녹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나아요.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찬철쌤, 다음 주에 우리 녹색으로 도배하고. 그건 안 됩니다. 사상 체질상 녹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아, 양의 기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의상까지 오늘 완벽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녹색을 좋아하는데 그건 저 체질에 뭐 연관이 있는 평화를 건가요?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녹색. 네. 네. 그러면 우리 저 강민아 쌤. 네, 저는 참 머리 관리를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참 머리가 몇 년째 하신다고 그랬죠? 17년.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한결같이 머리를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데 참 부럽고요. 저도 좀 탈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 두피가 그래서 이렇게 17년, 18년 정도 이렇게 그 탈색하면 머리가 단호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피가 그나마 또 이렇게 활동하라고. 아, 일반 염색하고 틀려요, 그걸? 예. 탈색을 하세요. 완전히. 더 이게 센 거네. 센 거. 예. 할 때마다. 한 놈이네. 예, 할 때마다 막 상당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하면 막, 엄청 힘듭니다. 예. 숱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숱도 많아요. 이렇게 하시네. 많이 예쁘네. 네, 말꼬랑이 같아요. 머리가 너무 예뻐. 말꼬랑이 같아요. 말꼬랑이 이제 탐스러워, 복스러워, 당연히. 저도 탈색하고 예. 싶어졌고요. 네. 오늘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강희한테 쌤은 이제 또 어리버튼 회원이시고, 네, 고대 진행해서 이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그 미녀대상을 받으신 저기, 아, 미녀상 아니요? 미녀상 하시죠. 우예 2등에 우리 2등 대상이 1등.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요. 나는 또 남한산 갔는데 어떤 여자가 노래를 미녀를 부르고 있는 거야 산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 왜 조용한 산에서 나 노래 부르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못 부르는 여자가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거기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러면서 했는데 어디서 다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현주 씨 목소리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래, 이게 골목에서 튀어나오더라고. 그런데요. 뭐, 그러게 미녀를 잘하셔. 그만. 한 소절만 해보자, 한 소절. 노래 하지 말고, 한 소절, 한 소절. 와. 한 소절. 기분 좋은 건 얘네 우리가 뭐예요? 동정주 한 번 마셔야 되잖아요. 권주가 부르겠습니다.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 술 한 잔을 받으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물로 장생 건강 주라. 이 술을 드시고 나면 만수무강하옵소서. 야, 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런 얘기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제 너무 그냥 이렇게 또. 아, 빌려니까 남한산 갔는데 나도 모르게 이래는 거야. 정말 즐거운 목소리네. 나도 등산해, 이래고 등산하기 처음이야, 그날이. 그게 대회 중이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남한산 싸움?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우리 그거 대상 받은 거는 끼리 막걸리 먹으면서 대상 받은 거는 엊그저께 여기 올라왔더라고. 또 필창수 교수하고도 연결돼 있는 데서 우리끼리 막 서로 주고받냐 하고 이렇게 또 상도 받았다 그러더라고. 네네, 조정욱 쌤. 아, 네,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늘 아주 네, 유명하신 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박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앞으로 계속 하시고 우리 이제 하트나 아니 하트 아, 뭐래 하트 하트나 아 그래 본 거야 그래 본 거야 예우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우리나라 또 유명한 또 우리 개그맨이 될 뻔했던 개그맨보다서 실력이 있나. 근데 아주 개콘 1차 개그맨 10등했어. 책 좀. 아주 그냥 일단 먼저 10등했어. 제가 대박난 제가 그냥 이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로 이렇게 해가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오랜 기간 바로 녹색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 자연스러움이.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 감사하고 더욱더 큰 또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맨날 여기 나는 회를 했더니 지 얘기하고 난리가. 네, 원래 그렇게 돼. 항상 흥분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재밌고. 우리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게 또 잘했어. 우리 동생 책도 하는 관계로 1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1분. 원래 나이 많으면 손해야. 아니, 오늘 긍정적인 마인드 저지르고 본다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 듣는 노래지만 가사말이 너무 꿈과 희망이 있고 이렇게 편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음 자세인 것 같아서 네.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애창곡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저지르고 싶다는 말이 또 가슴에 남았다. 난 또 그 말 들을 순간 옛날에 그 결혼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혼했을까? 이게 또 상상이 됐어요. 예, 또 다가가고 싶어. 그래. 네, 그러면 우리 좀. 네. 네. 센터에 이렇게 노래도 만드시고 가수분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근데 우리들 이제 가수분이랑 하니까 듣고 싶어갖고 이렇게 부탁하면 무대가 아니라서 거절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따뜻하게 쉽게 편안하게 탁 받아주시니까 좋고 이 가수는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뭐 이게 뭐야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 아까 스탠드 발라면서 이 얼굴 보면 웃는 거기에 아주 친숙하고 그런 걸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사실 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은 우리 TV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쉽게 받아주시고 가볍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거기에 제가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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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 기념편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따로 오시죠. 그러면 여기 앞에 다섯 개만 놓고 보시죠. 다섯 개만 여섯 개를 놓을까? 앞에 한 분은 앞에 앉으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앞에 한 분은 앞에 앉으시고 웃읍시다. 우유 유원 교실인데. 사랑해. 우리 감독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찍으시는 거예요? 사인가? 네. 찍은 거예요? 우리 영상 감독님 최고 사랑해. 찍는 거야? 네 찍습니다. 네 아 지금 찍은 거야? 아 그래 야 지금 승부라 승부라 아니 아니 아이고. 아니 절대 앉으세요. 아유 앉아 앉아 한 번만 더. 네 죄송해요. 다시 앉으세요. 주말을 찍어 찍어. 아니 저 둘이 셋 찍어 둘 찍어 셋 찍어 내야. 여기 앉아요. 자기만. 아니 여기 안 찍으셨어요. 같이 앉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여기 다 있을 때 앉는 걸 다가가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완전히 여기 저 안쪽으로 가세요. 여기로 오셔야죠. 그래 잘 나와요. 원장님 이쪽으로 오시래.
나연이 이겨. 아니, 안쪽으로 가셔야 돼. 그래, 자자. 자! 자, 자자.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도 하나도 안 하셨다. 알콩달콩. 야, 우리 애인자님. 우리 영상 감독님. 네, 됐습니다. 아, 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